여기에는 대변 황입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촬영을 좀 낚시터 소개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포인트를 여러분들 찾겠죠. 자, 여기 자체 내에는 한 바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한 바퀴 다 돌면은 영상이 너무 길거든요. 좀 짧게 한 축구장 크기만 합니다. 이 애가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. 가족 낚시터로서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. 지금 저기도 낚시도 하고 있고 이게 자체가 이렇습니다. 저 캣파이 쪽에 한번 가볼까요? 같이 한번 가봅시다. 캣파이 쪽에 가가지고 언제나 가족 낚시터 이게 언제나 가족 낚시터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낚시하러 오면은 저 갯바위에서 바로 요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요 앞에서부터 대충 알겠죠? 여기에서부터 제가 온도를 많이 칩니다. 자, 앞쪽 펜으로 쫙 들어가면서 좀 더 가족 안에 다 놀 수가 있습니다. 다 놀 수가 있고 이렇게 포인트가 많습니다. 저 안쪽 펜에 더 들어가면은 포인트가 더 많습니다. 자, 지금 이렇게 저 위에서 다리에서 내려오면은 다리까지 한번 가볼까요? 여러분 같이 영상이 너무 안 길어질까 모르겠네.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은 길이 하나가 나옵니다. 만조 때도 저 가서 저렇게 가세 붙어 가지고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. 만조 때. 자, 파도가 되게 안 쓰는 이상은 다 들어가집니다. 자, 여러분들, 자, 조금 더 올라가 볼게요. 어디로 들어가는 거 알차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런 데가 전부 다 낚시터입니다. 이렇게. 엄청나게 크지요. 요 다리 다 내려오면은 지금 저 옆에 사람 두 사람 보이는 데가 절로 들어갔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절로 들어갑니다. 입구가 갯바위 쪽 입구입니다. 자, 이렇게 낚시터 한번 더 돌아볼까요? 조금 더 저런데도 지금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은 옆에 내가 근처가기가 싫어서 안 가고 있는데 좀 더 원투 포인트 자리고 찌낚시도 많이 합니다. 대도로 보면은 찌낚시도 주로 많이 합니다. 자, 여러분들 가족 포인트로서는 여러분들 괜찮겠죠? 자,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